라운드 하다가 발이 아파서 진짜 더는 못 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연이가 채나연 프로가 발 아팠는데 껄쩍 치니까 안 아프다고 한번 한국 가면 가보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 이제 계속 교정 받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몸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점도 많이 있고 발이 똑바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발을 가지게 깔창 탄성대로 움직여요. 그래야 몸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워낙에 틀어진 분들은 이제 하도 틀어지니까 발을 좀 세우는 상태에서 수제가 좀 견고하게 해서 조금 적당히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발이 좋아지면 이렇게 좀 내추럴한 수제 씁니다. 뛰기 전하고 훨씬 발이 안 아프니까 좋고 또 이제 샷 할 때 저는 항상 기본 자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럴 때 와서 여쭤보고 체크 받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꾸준히 하면 할수록 이제 나아지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그냥 과정인 것 같아요.